사경 사경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기가 있겠습니다. 아
오늘 부파경 사경은 몇 쪽이고? 3쪽. 예. 제2권 3쪽. 중간 이시어 이랴에 거기 아니구나. 그다음 그 전에 아상견 세존이 거기서부터 할 차례입니다. 이 내용이 개송으로서 거듭 이제 선언 이야기인데 무엇을 그러는가 하면은 사리불이 앞에서 서품에서 법화경의 진실한 뜻을 잘 듣고는 사리불이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리불이 이해한 것을 이제 사리불이 스스로 용약 환희해서 합장하고 부처님을 우러러 보면서 이제 부처님께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산문으로 1차 했고 그 다음에 개송으로 더 자세하게 시적으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그런 그 중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네 구절이네요. 네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 상견 세존이 칭찬 제보살하사옵고 이시여 이랴에 주량 여차사 하노이다. 그랬어요. 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사리불이 스스로 자신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리불과 함께 공부하는 그 아라한들을 함께 일컫는 말이죠. 우리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를 또 저가 할 수도 있고요. 저가 항상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는고 하니 세존께서 칭찬 제보살, 제보살들을 여러 보살들을 칭찬하는 것을 보고 보고는 그런 말인데 이건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은 말하자면은 초기 불교는 아라한 불교고 또 근본 불교라고도 하고 그것을 조금 이제 발전된 불교에서는 낮춰가지고 소승 불교 이런 말을 해요. 많이 들어오신 말씀이죠. 그런데 법화경이나 화엄경, 금강경 같은 것은 이제 대승 불교 그래요. 그 초기 불교에서 훨씬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한 그런 그 불교입니다. 부처님의 근본 뜻은 하나도 변함이 없지만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시대가 흘러가면서 말하자면 사람들의 성향도 달라지고 수준도 높아지고 그래서 또 이제 거기에 맞는 그런 어떤 색깔을 입혀요. 그 시대에 맞는 옷을 입히는 거라 부처님의 근본 취지에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보니 세존께서 보살들을 항상 칭찬하는 거예요. 보살은 대승 법을 닦고 대승 법을 따르고 대승을 중심으로 해서 맞아요. 보살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불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시여 이래 이것으로서 이시 하면 이것으로서 이 문제 가지고 이랴에 낮과 밤으로 그 말이요. 이 문제 가지고 낮과 밤에 주량 여차사 하노이다. 이 이야기를 이와 같은 일을 주량 헤아릴 주 헤아릴 양이야. 마음속에다가 이렇게 헤아려보고 저렇게 헤아려보고 그동안은 뭐 아라한이 돼가지고 열반만 정득해서 그 고통만 벗어나서 조용히 지내면 그게 이제 열반이고 그것이 불교의 완성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 보살들 가르치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열반은 중간 과정이라 자기 번뇌가 소멸하는 건 좋은데 보살행하는 것 성근을 닦아서 보살행하는 것이 부처님의 본래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게 부처행이고 보살행이고 그렇거든요. 그걸 또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들은, 그 불교도 그렇잖아요. 보면은, 봉사활동 잘하고, 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불사에 좀 힘이 되려고 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동안 배운 불교를 뭐 관세음보살 그를 하나를 두고 이야기하더라도 관세음보살 기도해서 내가 좋더라. 그리고 첫째 마음이 편하고 기도 영험도 있고 성취도 된다. 그런 어떤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웃집에도 되고 그 이야기 하고 싶어서 몸살 나는 거 아닙니까? 뭐 형제나 이웃이나 자기가 있는 닿는 사람들을 또 절에 다니는 도반들에게 이거 관세음보살 불이 좋더라. 너도 관세음보살 불러봐라. 이게 말하자면 회향이야. 선근 회향이라고. 그래서 그 소문을 퍼뜨리고 그런 것을 구원하고 싶어서 아주 그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살이라 그래요. 그런데 어떤 보살은 또 아니야. 자기가 어떤 그 영험이 있고 또 소득이 있었어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는 거야. 속으로만 자기만 누리는 거야 그냥. 누구인데 말 한마디 안 해주고 하, 좋은데 좋은데 하고 혼자만 좋은데 좋은데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옆에 많잖아요 사실은. 그걸 소승불교라 그래. 아라한불교. 그 좋은데 좋은데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향이 있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하고 싶어서 선전하고 싶어서 자기 하는 일을 같이 하도록 하고 싶어서 몸살 난 사람이 있어.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같이 하도록 하고 그래 뭐 같이 차비도 대주고 차도 태워주고 회비도 내주고 교재도 사주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늘 그러지. 그건 보살 행위야.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뭐 사기꾼들이 그 사기치는 것도 결국은 그런 이치 아닙니까? 자기가 뭐 이렇게 다단계 그 가입해가지고는 해보니 좋더라고. 별로 처음에 좋게 해주지. 그래가 오래 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 하이 좋더라고 말이야. 아이 그거 한 달에 세상에 그게 은행 이자가 1년에 4% 5%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안 되죠 요즘. 안 되는데 한 달에 10%씩 막 주는 거야. 한 달에 그것도. 그렇게 하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옆에 사람 구원해가지고는 함께 폭삭 망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것 말고 정법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해서 참 좋더라.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그 무슨 뭐 양로이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기타 그 어려운 어떤 상황을 보고는 그 우리가 가서 좀 봉사해야 되겠더라. 뭐 목욕이라도 좀 시켜드려야 되겠더라. 청소라도 해줘야 되겠더라. 빨래라도 도와줘야 되겠더라. 이런 걸 가지고 또 옆에 사람에게 권해가지고 같이 가서 좋은 일 하는 그건 참 좋은 일이죠. 정말 그거는 복지는 일이고 함께 복지자고 하는 일인 거라 그게. 이제 그런 그 경우에 보살행이 또 많잖아요. 그래 이제 여기서 이야기가 그거라. 그동안 사리불이나 목근련 같은 사람들은 지식은 뛰어나고 지혜도 출중하고 열반은 벌써 얻었어. 그런데 보살행을 할 줄 몰라. 지 혼자 즐기고 있어.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기분 좋다 이러고 있는데 부처님이 보살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다르거든. 너 열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열반에 머물러 있는 것은 중간 과정이고 이걸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전해야 되고 나눠야 되고 같이 가도록 하는 게 그게 자타일시성불도. 나와 다른 사람이 일시에 불도를 이루는 게 그게 불교의 목적이지. 자기 혼자만 좋다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걸 들은 거야. 여기 이제 그 얘기예요. 아 상견 세존이 보살들을 칭찬하면서 하는 소리가 여기 또 이제 더 자세히 나와요. 그 낮과 밤으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개인이 열반만 얻으면 고통이 소멸하고 조용하고 편안하면 뭐 개인 문제 해결됐다. 첫째는 그걸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부처님도 그걸 가지고 유혹했어요. 고통 많은 사람에게 그것부터 일단 해결해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 그건 중간 과정이라고. 여기 뒤에 가면 이제 화성유품도 있고 뭐 그런 비유가 많지 않습니니까. 또 저기 그 화택 비유에 들어가면은 그 뭐 아이들을 불탄 집에서 꺼내놓고는
다른 거, 산 거, 작은 장난감 가지고 유혹을 했는데 정작 가고 보니까 큰 수레가 있더라. 그건 결국은 보살행하는 거거든. 큰 수레라고 하는 것은 보살행하는 거야. 그런 것으로 귀결시키듯이 이제 여기도 이제 아직 그런 단계는 이제 저기 이제 뒤에 많이 남았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쭉 이제 단계적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그 사리불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 주량 여차사 이랴에 이시어 이랴에 이것으로서 이 문제 가지고서 낮과 밤으로 이와 같은 일을 일을 주량했다, 고민했다 이 말이야. 헤아려보고 이래 생각해보고 저래 생각해보고 어느 게 진짜 불법인가, 어느 게 부처님 뜻인가, 그리고 어느 게 나에게도 이롭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로운 일인가. 나도 이롭고 가족도 이로워야지. 내 혼자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한 집에서 지 혼자만 좋은 걸 가지고 속으로 빙긋이 웃고 자다가도 빙긋이 웃고 그리고 옆에 사람은 고민에 빠져 있으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그건 아니잖아요. 그 온 가족이 다 같이 열반을 얻어야지. 같이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라. 그런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참 출가한 스님들 보면은 특히 소승이 많아요. 제가 한 신도님들은 오히려 대승보살 정신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출가한 스님들은 오히려 더 이제 그 심해 그것이 저 소승적인 그런 거 생각이 심하다고요. 이제 쓰시겠습니다. 아 상견 세존이 내가 항상 보니 세존께서 그 앞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네요. 바로 옆에도 아, 상견 세존이 칭찬 제보살 하사옵고 칭찬 제보살 보살 하사옵고 이시어 이랴에 이것으로서 이랴에 주량 여차사 하노이다. 이 주자가 이게 주산할 때 잊었어요. 네. 헤아릴주. 요즘은 주산 대회 없죠? 이제 없어졌지. 요즘 뭐. 전자로 계산을 워낙 잘하니까 뭐 미쳤어.
하노이다. 그 다음에 또 네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금문 불음성이 수의이 설법보니 무루 난사이라 영중지 도량이니다. 지금 부처님의 음성을 들으니, 그 말이 금문 불음성의, 부처님 음성의 수의이 설법, 편의를 따라서 설법하는 것을 들으니, 금문할 때 이제 문자를 거기다 새겨요. 편의를 따라서 수의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인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 말입니다. 또 근기 따라서 이야기해 줘야지, 그게 이제 근기도 안 된 사람에게 너무 높은 이야기 할 수도 없고. 그래요. 부처님은 사실은 그 대중을 많이 모아놓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뭐 한두 사람에게 그야말로 맞춤 법문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딱 들어맞죠. 맞춤 법문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사람에게는 딱 들어맞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수의설법이라 편의를 따라서 설법하는 것을 듣고 무루난사이라 셈이 없는 불가사의한 이치라 그 말이요. 난사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라는 뜻하고 같습니다. 사의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영중지 도량입니다. 대중들로 하여금 도량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건 뭔 말인 거예요? 도량은 뭐죠? 부처님이 깨달으신 장소, 깨달은 경지,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경지를 여기서 도량이라 해요. 그런 수준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사리불이나 뭐 소승들에게는 그런 수준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런데 법화경에 와가지고는 이제 그런 높은 수준, 부처님이 도량에서 성불하신 그 수준에까지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사리불이 이제 듣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것들을 또 사리불이 스스로 이제 경험하고 정리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쓰시겠습니다. 금문불음성의 같이 한번 읽었나요? 예? 네? 읽었어요? 금문 지금 들었다. 세계에서 불자들 중에 여기 저 우리 문수선원의 법화경 사경반이 제일 수준이 높아요. 아니 사실이요. 어디 가서 한번 알아보세요. 단절에 이렇게 수준 높은 사람들이 있는가? 있어도 한둘이 있어 그냥 이렇게. 예. 많이 있지가 않아요, 이렇게. 금문 불음성의, 어지간한 저를 주지 스님들보다 훨씬 수준 높아요, 여러분들은. 사실이야, 요즘 스님들 공부 그렇게 알뜰이 안 해. 금문 불음성의, 수의설법. 부처님 음성으로 편의를 따라서 설법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절에서도 이 절 가면 이 말하고 저 절 가면 저 말하고 온갖 방편 설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인간이 참 유치한 그 설법도 많지 들어보면. 광고 같은 거 보면 더 하고 오히려. 그래도 그런 그 유치한 이야기도 먹히는 근기가 있으니 어떻게. 예. 수의이 설법. 설법 보니 무루난사이라 셈이 없는 전부 우리는 이제 유루거든요. 소성들은 유루인데
보살들의 불교, 가장 수준 높은 불교는 셈이 없다, 그 말이야.